평소보다 정나라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yep.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연상 대 연하. 연상 대 연하. 막 정빵이요? 아이 약간 연상 대 연하. 저는 연상. 난 아직 어려. 어린 남자들은 연상을 좋아해. 저도 연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상. 연상 연상. 연예인 중에 연상 연하 커플 누가 있는지 한번 쓱 볼까요? 송중기 송혜교도 3살 차이로 송중기가 연하고요. 오호. 현혜진 기성용 8살 차이가 나요. 마돈나 언니는 마돈나 29살 차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자 연상 여자 연하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처음에 연상 여자 누나. 장점이 뭐가 있어? 너무 많죠? 뭔가 날 끌어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은 이미지. 가끔 내가 지칠 때 될 수 있는 이해 정도. 아 그렇지. 이해심. 남자애를 만난 경험이 연하에 비해서 연상이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에 대한 이해심도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보통 나이가 차면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적어도 그 사람이 어렸을 때보다는 이해심이 넓을 거 아니야. 연상 많이 만나봤어요? 네. 어때요? 분명 연하나 연상이나 똑같아요. 연상을 만나든 연하를 만나든 저를 만나면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다 똑같다? 연상이나 연하나 쉽다? 뭐 이런 얘기 좀 개소리야 근데. 저는 연상을 만나든 연하를 만나든 가볍게 만난다? 아이 씨 난 그동안 다 똑같았어. 오히려 연상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 최대 만나본 연상? 5살 25살 때 30 잠깐만 25살 만나? 그렇다고 해. 왜냐면 패도가 겹치면 안 되니까 25살. 그러니까 내 생 겹칠까봐 얘기한 적 같죠. 하여튼 뭐 5살. 뭐하는 짓이야. 5살 계산을 때리고 있어. 연상의 단점. 너도 애는 애구나. 아 나 그럼 존나 설렐 것 같은데. 어? 나 존나 흥분될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내가 애기 사자라는 걸 보여줄게. 와. 나한테 너는 애는 애구나 이러면은 확확확 처럼 좋았어. 승부욕이 불. 아 그럼 연상의 단점 얘기해볼까요? 연상의 단점? 연하들은 나랑 헤어지면 아 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짱짱해갖고 딴 남자 만날 남자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상들은 좀 조급해하더라고. 연상이 갑자기 애처럼 군다거나 이럴 때 당황스럽다. 아 누나가? 그쵸. 누나라서 내가 기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하들에 비해서 나도 더 기댈 때 당황스러워요. 저는 애교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연하가 애교를 만약에 부리면 그래도 귀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상이 좀 애교를 심하게 부리면 존나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 난 나한테 기대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반전 매력이 있는 거. 근데 그 기대는 거랑 응. 애교랑은 좀 달라요. 그렇긴 하다. 싫은 거라기보단 당황스럽네. 그래. 다음 연하의 장점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것도 사바사인데 어릴수록 저는 좀 생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에너지 받는 맞아, 게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오빠랑 처음 하는 거야. 그게 장점일 수만은 없죠. 어디 가면은? 우와 나 여기 처음 와봐. 왜 상품하고 좋지? 아니 난 부담스러워서. 존나 얼마나 여자를 가볍게 생각했으면 이게 부담스럽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라면 모든 것이 처음 너무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인데 어떻게 부담스러워? 그것도 맞는데. 대현 씨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친구예요. 아 난 부담스러울 것 같아. 오히려 경험이 있는 게 난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 이제 연하의 단점. 있죠. 뭐죠? 한없이 나한테 기대고만 싶어하고 슈퍼맨이 돼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옛날엔 그랬는데 왜 안 해줘? 아... 오빠가 변했어. 뭔가 이 순리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야 되나? 처음과 1년 후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 맞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과정을 속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데이트 코스 놀이공원 가고 싶다. 아, 좀 힘들다. 명동 교복 데이트 너무 힘들다. 나는 절대 못해. 한복 입고 뭐 교복 입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왜? 왜? 나도 일단 너무 싫은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남자 여자들 있잖아요. 좀 그 남자의 얼굴에서 그게 보여. 존나 힘든 게 보여. 표정 흘려왔어. 제 친구 잘 아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좋아해요.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니 좋아해요. 자 그다음 외박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너무 어리면 조금 그렇지. 왜? 에? 왜요? 아니 같이 이렇게 맨날 영화관 데이트하고 에? 여자친구 좋은데 데려가고 싶으니까 그래. 네. 꼭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밥을 같이 지새우면 더 뭔가 그래 그런 것도 있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낮에는 보통 시간이 없잖아요. 밤에 잠깐 만나는 그 맛이 또 그러면 또 사랑의 애틋한 거거든요. 그러면 연상 같지 않은 연상도 있고 연하 같지 않은 연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거기에 정이 떨어지기도 하고 연하지만 나보다 훨씬 똑부러진 애도 많고 그럼 연상이지만 나보다 훨씬 아이 같은 여자들도 많고 연애할 때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지. 자에 약간 취향이 있는 거고 그거를 떠나서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 이건 팩트입니다.